의도한 건 아니었는데요. 지난 7월에는 정 많은 정남매 정다경 정다은 씨가 나오셨었고요. 이어서 김자매 김명 김우영 씨가 함께 했었죠. 그리고 오늘은요 수남매와 함께합니다. MZ세대 트롯 가수 특집 2탄 설아수 강제수 수려한 가창력을 보여주실 두 분과 함께할게요. 빛나는 초대석. 안녕하세요. 설아수 씨, 강제수 씨. 우리 애청자분들을 반짝이 분들이라고 부르거든요. 예, 한 분씩 반짝이 분들께 인사 부탁드려요. 네, 우리 반짝반짝 반짝이 분들 처음 인사드려요. 트로트계 인간 비타민 가수 설아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텐션이. 완전 화이트입니다. 네. 오랜만에 봐요. 네. 네. 강제수 씨 괜찮겠어요? 아, 저는 그럼 로우로 가겠습니다. 아, 로우로 네. 가세요. 네, 반짝이 분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반짝거리는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재수 좋은 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트로트 가수 강제수 인사드리겠습니다. 재수 좋은 날 되세요. 강세수입니다. 네, 저희가요 지난주부터 트롯계를 이끌어갈 MZ세대 가수를 특집으로 꾸며드리고 있거든요. 네. 네. 네, 두 분은 MZ 맞으시죠? 나이는 MZ인데 네. 약간 성향 뭐라 그럴까요? 취향은 약간 MZ는 아닌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아 약간 설아수 씨, 설아수 씨 약간 그 톤이 네. 현영 선배님이랑 비슷하시다. 많이 들어요. 그렇죠. 누나 예, 해방이에요. 약간 여기서 많이 들었습니다. 네. 엄청 하이톤이라서 네. 귀에 쏙쏙 박히네요. 저도 아유. 웬만하면은 하이톤에서 안 지거든요. 근데 오늘 양보하시는 거예요? 오늘 양보할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로우 맡으시고요. 네네, 저는 미드 맡고 네, 네. 하이 맡으시고. 네. 실례지만 몇 년생이시죠? 설아수 씨? 저는 98년생입니다. 98년생. 네네. MG에 살짝 걸쳐져 있는 거 아니네. 진짜 어리시네요. 98년생이요? 98년생인데? 저랑 5살 차이가 나죠. 맞아요, 맞아요. 2년 늦게 태어났으면 2000년생이에요. 강재수 씨. 제가 93년생이거든요. 네. 제가 지금 딱 걸쳐있지 않나요? MZ4대 아닌가? 아, 제가 걸쳐있어요. 나도 MZ라고 하고 싶어요. 38까지 MZ라 그러더라고요. 아, 90년생 아니었나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9자는 내가 넘보지도 않았어가지고. 네. 요즘 활동하시는 트롯 가수분들 중에서 진짜 90년대생 분들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엄청 많아요. 네. 두 분 혹시 뭐 또래 뭐 친분이 있다. 네. 나는 뭐 누구랑 친하다. 동갑이 많으시니까 어떻게 뭐 친하신 분들 계신가요? 저는 이제 미스트로 원 때 같이 했던 한가빈 언니랑 투에 나오셨던 윤희 언니랑 친합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되게 선배님들이다. 엄청 그러니까 같은 또래라 또 이렇게 안 하고 왜 그게 다 있더라고요. 나는 언니랑 친하고 나는 동생들이랑 친해. 뭐 네네. 나는 동갑들이랑 마음이 맞아. 맞아 그런 거 있어요. 네. 응. 평상시에도 응. 언니들이랑 좀 잘 맞아요. 좀 약간 막내의 애교가 있으신가? 아 막내예요. 네. 막내 좋아하시는구나. 제가 막내다 보니까 언니들을 좋아해요. 약간 언니들이 에너지가 있어서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강재수 씨는 뭐 박지현 씨랑 워낙 친하셔서 네. 안 물어봐도 알 거. 또 친하신 분 계세요? 대답이 좀 뻔하죠. 네. 뭐 김성리 씨도 있고요. 네, 뭐 또래죠? 네네, 제아도 있고 다 또래. 뭐 한두 살 차이 다 위아래로 있어서.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이렇게 또 MZ세대가 오셨습니다. 윤세호님께서요. 설아수, 강재수 응원하러 왔어요. 기다리지네요. 그리고 2365님께서 노래 잘하는 강재수 씨 환영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 어떻게 목 상태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항상 괜찮아요. 전 좋아하네. 네. 네, 홍경원님께서요. 오늘 설아수 씨와 강재수 씨 나온다고 해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아유. 강재수 씨는 남자인 제가 봐도 잘생기셨고 설아수 씨는 너무나 귀엽고 예쁘세요. 두 팔 벌려 격하게 환영합니다. 아유, 격하게 감사합니다. 네. 아니 저는 이렇게 목소리를 듣기 전에는 네. 이렇게 귀여운 이미지이신지 몰랐어요. 되게 도도하실 것 같아요. 네, 느낌이잖아요. 그런 있어요, 네. 그래서 오해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네, 학창 시절에 네. 제가 입만 다물고 있으면은 약간 네. 막 차가울 것 같고 이제 깍쟁일 것 같고 그런데 코 들 것 같고 막. 네, 코 들. 제가 그랬거든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네. 코 들 것 같이 생겼어요. 코를 어떻게 들어요? 그러니까. 네. 그 MZ세대 네. 표현 맞죠? 그게? 아, 처음 들어봐요. X세대라고 할게요. 네, 걸쳐있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 설아수 씨가 이렇게 애교도 많고 도도하게 보이지만 굉장히 어립니다. 네. 근데 트롯계에서는 선배님이라고 들었어요. 근데 제가 선배님인가요?
몇 년도에 트롯 가수 데뷔하셨죠? 2017년도에 했는데 대선배님이신데요? 네. 대선배님 정도예요? 그럼요. 2017년이에요. 그러면 몇 년 전이에요? 8년 전. 8년 전 대선배님. 아니, 아니, 누나의 데뷔. 아, 누나 저는 13년도에 네. 데뷔했지만 트로트는 이제 트로트로 치면 트로트 선배님이시죠. 아, 대선배님이시군요. 아, 그럼요. 네. 강재수 씨 몇 년도에 데뷔하셨어요? 전 트로트로 치면 이제 미스터 트로트가 시작이었기 때문에 그럼요. 네, 21년도. 예, 저희 선배님이라 불러요. 오늘 어떻게 재수 씨 오늘 깍듯이 모십시다. 어떻게 선배님도 대화하실 때 잠깐 나가 있을까요? 아니, 나랑 같이 모셔야죠. 아, 무슨 네. 소리 하시는 거예요? 선배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재수 씨는 지난 6월에 빛나는 초대석에 네. 트로이카로 출연하셨었어요. 네, 네, 맞아요. 네. 다 어디 가고 혼자 오셨어요? 이제는 좀 혼자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트로이카 버렸어요? 트로이카뿐만 아니라 네. 이제 네시아라는 그룹도 하고 있고 아, 맞아. 그리고 이전에 또 뽕사 활동이라는 그런 또 그걸로 이제 다 같이 활동을 그룹 활동 많이 했어요. 트로이카도 하고 네시아도 하고 뽕사 활동도 하고 네. 되게 많이 하셨는데 네. 이제는 혼자 하고 싶다. 네, 이제 그래서 네시아 한지 얼마 안 되지 않으셨어요? 아, 열심히 하죠. 그룹도 네. 열심히 하지만 네. 이제 또 개인 활동도 열심히 해야 되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 강재수 씨 따끈따끈한 신곡이 나왔다고. 어? 네, 맞아요. 오늘 딱 나왔습니다. 오늘 나왔어요? 네, 오늘 나왔어요. 12시에? 네. 아, 제목이? 풀 옵션이요. 풀 옵션? 풀 옵션, 네. 뭐, 풀 옵션. 풀 옵션 된 집에 살고 싶다 뭐 이런 네, 얘기. 그렇죠. 요즘 뭐 옵션도 풀 옵션으로 돼 있는 집이 잘 나가고 네. 또 이제 차도. 제가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아, 그런 본인이 풀 옵션이다. 네, 그렇죠. 아. 그 가사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잘생기고 힘도 좋고 박력 있고 능력 있다. 이런 아~ 가사가 있거든요. 잘생기고 힘도 좋고 박력 있고 능력 있다. 네. 네. 다 해당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많은 걸 말씀해가지고 저는 네. 살짝 제가 체크를 잠깐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일단은 거기 네. 그 잘생기고 능력 좋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노래 잘하는 것도 있죠? 네. 있어요? 아니요, 가사에는 없습니다. 가사에는 없겠지만 네. 이렇게 풀옵션이라고 아, 하시니까 당연하죠. 네. 네, 노래는 뭐 그럼 어떻게 라이브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이 풀옵션이 그럼 12시에 나왔으면 이제 3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네. 첫 라이브인가요? 첫 라이브입니다. 와. 그리고 사실 네. 노래 잘한다 해주시지만 네. 살짝 걱정은 되거든요. 원래 첫 노래는 그래요. 그러니까요. 첫 무대는 그런데 거기가 하필 여기 은가는 빛나는 트로트. 아, 그래도 다행이에요. 네. 그 이제 은디님 앞에서 부를 수 있게 돼서. 아, 그래요? 네. 네. 조금은 안심입니다. 네. 네. 그럼요. 제가 또 칭찬 보시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혹시나 음이탈이 나셔도 저는 네. 무조건 박수 열심히 치도록 네. 네. 타이밍 맞춰서 딱 소리 질러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아, 지금 강재수 씨 조금 약간 물 한 잔 마시고 숨 돌리는 사이에 저희 한번 번갈아가면서 소개해볼게요. 네네. 전미경님께서요. 잘생기고 힘도 좋아 키도 크고 풀옵션이네요. 라고 해주셨고요. 네, 우리 김창욱님께서 나도 이런 노래를 잘 불러야 자존감이 높아질 것 같네요. 라고 연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선옥님께서요. 신나고 좋아요. 재수님 대박나세요. 라고 해주셨고요. 우리 김태우님께서 강재수 씨 풀옵션 노래 첫 라이브인데도 불구하고 박력 있고 활기차이 너무 좋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이렇게 칭찬해 주시지만 네. 아니 왜 처음에 가사가 뭐죠? 잘생기고 힘도 좋아 박력 있고 능력 있어 아~ 네. 박력 있고에서 웃으셨죠? 네, 그렇죠. 왜 웃으셨죠? 본인이 얘기해도 조금 민망하신가요? 그렇죠. 제가 이거 사실 부를 때 네. 이제 앞으로 음악 방송하면 요 부분만 살짝 깔까 고민 중이에요. 진짜로 제가 말하면서도 네. 너무 민망해요. 아니 네. 노래를 하셔야 네. 되는데 너무 본인이 풀옵션이 장착이라고 너무 감정이입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제가 죄송합니다. 듣고 계셨던 분 죄송합니다. 아니 시작할 때 뭐 박력이고 너라고 뭐 하다가 저랑 눈이 딱 마주쳤는데 그러니까요. 거기서 웃으면 자기도 민망한 거야. 아, 괜찮아요. 이제 나왔으니까. 네, 그렇죠. 네. 이제 나와서 아직은 네. 그 장착이 덜 그쵸. 돼서. 다른 게 아니라 이 자아가 장착이 안 됐어요. 그렇죠. 네. 자아가 나중에 장착이 네, 될 겁니다. 그렇죠. 네. 아무튼간에 난난난나를 몇 번 하신 거예요? 난난난난난난난 열 번 하더라고요. 제가 세봤어요. 거기가 네. 메인입니다. 메인 파트. 아, 그래요? 난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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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아무튼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네. 대박나라고 응원해주고 계세요.
자, 오늘도요 이 시간을 찾아왔습니다. 제가 빛나는 초대석에 모신 분들의 공통점을 찾아가지고 대화 나누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두 분 오늘 처음 뵙죠? 네, 처음 뵀어요. 네, 그쵸? 처음이네요. 네. 네. 눈빛만 봐도 알 것 같아요. 오늘 네. 처음 뵙고 제가 지금 살짝 좀 당황스러워요. 왜요? 왜요? 초면에 이렇게 텐션 좋으신 분들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보통 낯가리거나 좀 네, 어색어색하게 하는데 네, 아무튼 두 분이서 오늘 처음 만났고 잘 친해지길 위함도 있습니다. 오늘 두 눈 크게 뜨고 한번 찾아봤습니다. 설화수와 강재수의 공통점 찾기! 빠밤. 오, 맞네요. 혹시나 맞네. 아니, 뭐예요? 오시기 전에 우리 제작진분들이랑 그 약속하셨나요? 아니, 합의가 된 건 아니었는데. 녹음된 거 아니죠, 먼저? 그러니까요, 빠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되지? 빠밤. 자, 그러니까요. 첫 번째는요, 노래대회 출신이라는 겁니다. 강재수 씨는 2019년 KBS 노래가 좋아해서 출연해서 입상을 하셨고, 설아수 씨는 2015년 전국 노래자랑에 출연해서 상을 받으셨다고요. 네네. 오. 오, 그렇게 노래가 좋아해 출연하셔서 네네. 무슨 상 받으셨어요? 그 열심히 해서 그 상이라기보다는 거기서 우승을 했죠. 오, 왜? 진짜요? 그 회차의 우승이요. 네. 아, 그래도 우승하신 거잖아요. 네, 그죠, 그죠. 네. 오. 네, 그때 이후로 우승이 없어서 큰일이긴 한데. 여기 무슨 노래 불렀어요, 거기서? 그때 그 안동역에서라는 노래 불렀습니다. 아, 진짜요? 네. 아, 그거 되게 상받기 어려운데 우승하기 힘든 노래. 그쵸, 그쵸. 네. 그러니까 워낙에 너무 알려져 있는 노래는 힘들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거기엔 기승전결 노래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노래가 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냥 네. 이거 버스기 이거 버스 운전 이거 춤추기 그냥 흘러가는 노래라서 한 소절 그래서 불러주세요. 제가 키를 굉장히 높게 불렀던 기억이 나요. 지금 키 잘 맞춰야 되는데. 바바바바바바 바람에 날려버린 허무한 맹세였나. 이렇게 참 잘해. 프로션이랑 느낌이 너무 달라요. 그렇죠. 네. 프로션은 이제 첫 그렇죠. 첫 아직 자아가 좀 더 필요합니다. 조금이 아니, 이제 좋아질 네. 거예요. 네. 네. 아무튼간에 아니 저는 다양한 매력이 있다. 노래할 때마다 이제 프로션이랑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너무 잘하시는데. 네. 네, 입성하실만했네요. 네,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설현수 씨는 2015년 전국노래자랑 어느 편에요? 용인시 편에. 용인사세요? 네, 용인 시민이에요. 진짜요? 네. 우리 매니저 오빠 용인사인데. 아, 진짜요? 네, 갑자기. 또 용인이 크니까. 네. 네. 용인이랑 내가 이게 인연이 있나 봐요. 아, 그러시구나. 아무튼 거기서 어떤 상 받으셨어요? 그때 이제 처음에는 장려상을 받았었는데 마지막에는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그 KBS 연말결선에서. 아 진짜요? 네. 오 최우수상 아 연말 결산에서 상 받는 게 더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그러니까 상 받은 분들... 사람끼리 네. 붙는 거잖아요. 아 근데 혼자 받은 게 아니고 네, 거기에서 이제 비슷한 언니 두 분을 이렇게 엮어주셔가지고 네, 그래서 한 팀이 돼서 이렇게 최우수상 받아서 네. 네, 오로지 제 실력만으로 된 건 아니다. 네. 굉장히 긍정적이시네요. 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만 봐도 웃음이 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왜 언니들이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아요. 네, 진짜 네.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 보고 계신 분들은 아니 뭐 어떻길래 이러면서 들어와주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때 무슨 노래 부르셨어요? 그때 홍진영 선배님의 부기맨 불렀었어요. 한 소절 네. 부탁드립니다. 부기 부기 부기맨 나를 사랑한다 해요. 에이 엄청 핫토이시다. 부기맨이 살아 돌아올 것 같은데요. 네. 아무튼 뭐 2015년이면 18살에 나가신 건가요? 오, 맞아요 맞아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네, 사실 원래는 이제 노래 이 프로그램에 나가야겠다 해서 나갔던 건 아니었고 네. 이제 민증을 발급받으려고 갔다가 네. 거기서 이제 엄마께서 전국노래자랑 플랜카드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너 여기 어버이날 선물하면 나가봐라 해가지고 콜하고 나갔다가 이렇게 운 좋게 또 우와. 그러면은 네. 그전에는 가수의 꿈을 전혀 키우시지 않는 상태였던가요? 아니요 저는 유치원생 때부터 유치원 선생님이랑 가수가 꿈이었어요. 유치원 선생님 너무 잘 어울리는데 잘할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원래 노래 잘하는 걸 부모님 알고 계셨어요? 아 사실 노래를 잘하진 않았고 네. 이제 노래하고 춤추는 걸 좋아했는데 이제 연습을 가르쳤겠지. 통해서 오, 그러니까 아 이렇게 끼가 있어야 돼요. 이거 부모님이 타고난 끼가. 나가보라고 권유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죠? 그러니까 부모님도 이제 아신 거지. 이렇게 숨겨두고 평범하게 네. 살기에는 너무 아까운 끼다. 그걸 유치원에서 학생들 앞에서 표출하기는 너무 아깝다. 네. 네. 아무튼간에 너무 너무 예 제가 이렇게 웬만하면은. 네.
이게 안 눌리거든요. 이제 목소리에 눌린 것처럼이라서 아 굉장하네요. 예. 자.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찾다가 진짜로 실패했어요. 두 분의 공통점을 아무리 뒤져도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오. 보통은 한 세 가지는 나오거든요. 네. 근데 도저히 없어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네. 그냥 이 시간에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려고. 아. 네, 좋습니다. 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질문에 예, 아니요. 둘 중 골라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콜라 사이다. 예 아니요 안 속아 넘어가네요. 아니, 보통 이런 대답은 하는데 아 생각이랑 예. 그랬습니다. 아, 예. 예. 자 다시 할게요. 산 바다 하나 둘 셋 예. 바다 뭐가 예? 예예요. 아, 예, 진짜 아 정말 안 맞춰주네. 아, 네. 자 진짜 갈게요. 네. 나는 주변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편이다. 하나 둘 셋 예. 네. 오 거절 아 오. 하긴 거절 못할 것 같기는 하다 두 분 다. 통했네요. 공통점입니다. 네, 네. 강재수 씨 별명이요 트로트 의리남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네. 거절을 못해서 뭐 이런 부탁까지 들어준 적 있다 하는 거 있을까요? 저는요 그 연락이 안 되고 지내던 친구가 갑자기 연락와서 축가를 부탁하는 분들 좀 많아요. 돈 안 빌려달라고 한 게 어디야? 근데 네. 항상 제가 상처를 잘 받아서 축가를 해주고 나면 이제 결혼 생활이 워낙 바쁘시겠죠. 그럼 연락이 없어요. 이제 그 이후로 연락이 안 되는. 분들이 몇 분 계셨었거든요. 아 진짜. 그거 너무 마음 아프겠다. 네, 그래서 이제는 안 해드립니다. 그럼요. 네. 이제는 돈 받고 가세요. 아, 무슨 그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가야 되는데 이제 제가 상처받는 게 싫어서 또 사람 잃을까봐 그냥 아예 제가 진짜 바빠서 못 갈 때도 있지만 가능한 좀 거절을 하는 편입니다. 정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말이야. 네. 설아수 씨도 비슷한 경험 있으세요? 네 있는데 사실 저는 큰 사건은 아니고 네. 저는 지인의 지인분 그 결혼식 축가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아예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네. 따지면은 거절을 못하니까. 네, 그래도 이제 친구의 부탁이기 때문에 그래 좋아하고 이제 해드린 적이 있고 또 이제 학창 시절 때 있잖아요. 네. 그때 쉬는 시간에 막 머리 해주고 하는 거 여자친구들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런 거 갖고 와서 막 해주는데 이제 저도 이쁘게 하고 싶은데 줄을 쓴 거예요. 애들이 나도 해달라 해서. 종이 칠 때까지 이제 해주다가 제 건 정작 못했던. 아~ 이게 또 머리 많은 기술도 있는 거야. 끼가 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미용적 해주다가 남 해주다가 자기 머리 못하고 원래는 자기 머리 하려고 그걸 바리바리 싸갔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거 안 그래도 챙기기도 힘든데 코드 이렇게 찾아가지고 다 하고 다 해서 이제 준비 다 해놨는데 남이 해달라 그래가지고 거절 못하고 이제 응디님께서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저 이런 거 좀 약간 화나요. 약간 감정이입 잘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네. 이런 거 약간 답답해 하시죠? 너무 답답해요. 네. 그러면 저 화를 조금 가라앉힐까봐요. 화 가라앉히는 동안 제가 이 노래요. 네. 설아수 씨 쉿이라는 노래 저희 그 은비트에서 진짜 많이 들었어요. 진짜요? 네. 진짜 많이 들었는데 저희 진짜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노래를 설아수님의 얼굴과 쉿과 이 노래가 매칭이 안 돼가지고 찾아봤었어요. 그때 되게 예쁘신 미인분이 인터넷에 나와가지고 이분이 이 노래를 불렀구나라고 찾아봤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제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춤을 이 노래에 맞춰서 췄어요. 아마 춤이 있으시겠지만 지금까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춤을 췄었는데 오늘 한번 여러분께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쉬시라는 노래 이 곡 어떤 곡인가요? 이 곡은 남녀 간의 비밀스러운 사랑 이야기를 담은 곡이에요. 예. 네, 굉장히 조금 우리 작곡가 선생님께서 네. 이 노래를 부를 때 사수야 너가 평상시처럼 좀 단단하고 바이브레이션을 이렇게 일정하게 넣으면 안 되고 이제 조금 야리꼬리하게 불러라. 야리꼬리. 네, 근데 섹시하게 부르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섹시가 어렵거든요. 그래도 한번 섹시 가미를 한번 해가지고 장착을 해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섹시하십니다. 자 라이브 속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이렇게 물 드시는 동안 강진수 씨 저랑 반응 사연 한번 소개해봐요. 네. 1620님께서요. 가은님 우리 설아수님 완전 귀여운 뽕뽕 이쁘고 애교 있고 상냥한 이 시대 최고의 여자 트롯 가수거든요. 아유 정말 칭찬을. 설아수님은 마시멜로처럼 달콤한 러블리라고 하셨어요. 완전 푹 빠져 계신 것 그런 같은데요. 것 같아요. 네. 이선홍님께서 설아수님 목소리가 애교가 철철 넘치는 게 이쁘요 해주셨어요. 네. 애교 넘치는 것도 좋아하시거든요. 네. 우리 반저기분들이요. 4347님께서요. 오늘 다소 수다스러운 수남매 두 분 나오신 거 환영합니다. 수다스러워서 수남매가 아닌데? 오! 그렇지 않아요? 공통점을 네, 찾았네요. 네. 공통점을 찾았다. 네. 공통점을 찾았네요. 그게 전 좀 오해한 게요. 저는 그렇게 수다를 떨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근데 저도 수다스러운 분은 아니에요. 그런가요?
네, 8540님께서 올림픽 경기 새벽까지 보고 힘든데 청량제 같은 목소리 에너지 충전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찌됐건 수려한 가창력을 가지고 있든 수다스럽든 두 분이서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이 쉿 이런 노래 이게 이게 저는 쉿 비밀이야 하고 따다다다다다다다 되게 신나잖아요. EDM. 그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굉장히 신나게 쳤는데. 전 배고프신 줄 알았어요. 이제 손을 자꾸 뭘 드시더라고요. 이게 쉿이라고. 이렇게 입 다물어. 약간 이런 건데. 우리 소라수 씨가 하시는 거 보니까는 굉장히 섹시하게 하는 노래였네요. 감사합니다. 춤을 추시는데도 라이브가 완전 안정적이 확실히 대선배님은 다르신 것 같습니다. 아, 아니요. 조금 깔아서 그래요. 아니 아까 웃으시면서 노래를 하는데 하나도 안 흔들리시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는 이제 그렇게 된 거죠. 네. 아무튼 우리 뭐 이렇게 다 깔고 하는 거니까요. 자, 아까 전에 또 우리 반짝이 분들한테 사연 요청을 드렸습니다. 라이브 듣는 동안 그땐 철이 없었죠. 사연 보내달라고 했는데요. 많이 보내주셨어요. 우리 돌아가면서 한번 한번 해볼게요. 네. 제가 먼저 해볼게요. 네. 1680님께서요. 저는 철이 없었죠. 전 자격증을 따고 바로 네일샵으로 취업을 나갔어요. 20대 초반일 때요. 사장님이 오랜만에 오셔서 건의사항 말하라고 하신 적이 있는데 제가 앞치마가 촌스럽다고 바꿔달라고 한마디 했더니 정장님과 다른 직원들이 다 저를 쳐다보고 있더군요. 그땐 철이 없었죠. 근데 덕분에 세련된 앞치마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목적으로 이뤄내셨네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 이게 만약에 앞치마가 안 바뀌었다면 아우 저 철없는 것 이렇게 됐을 텐데 앞치마가 바뀌었으니 그 다른 분들도 뭐 만족을 하셨겠죠. 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왜냐면은 20대 초반이고 그때는 또 예뻐 보이고 싶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또 네일샵이잖아요. 그쵸. 네일샵에 그 우리도 막 그렇잖아요. 여자분들 보면은 미용실에 갈 때 그 미용실 원장님이 머리를 수더분하게 하고 있으면 맞아. 나도 저렇게 이쁘게 안 되려나 하고 안 가는 그런 심리. 그럴 수 있죠. 네. 뭔지 맞아요, 알죠? 맞아요. 그리고 네일샵도 이렇게 막 예쁜 옷 입고 손톱 예쁘게 하고 있는 언니 있으면 나도 저렇게 예쁘게 되겠지 하고 가는 그런 심리가 있어요. 그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20대 초반이고 네일샵에 이제 갔으니 이게 예뻐야지 내가 손님들한테 좀 자신감이 생기는데 이런 느낌이 있었죠. 철없던 거 아닙니다. 잘하셨어요. 네네네. 이거는 철없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네, 맞아요. 5432님께서요. 네, 5432님께서 이직하고 첫 출근하는 날 설레고 긴장감을 가지고 룰루랄라 출근 멋지게 주차도 한 번에 클리어. 근데 좀 이따 공장장님께서 저를 호출하시네요. 왜? 이주임 지금 어디다 주차했어? 왜? 거기 대표님 자리야. 어머! 하시더군요. 대표님 지금 당황 중이시라고 신입이라 몰랐어요. 모를 수 있어요. 이거 진짜 너무 치사해요. 주차 자리 맡아놓는 거 전 진짜 너무 치사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거 그게 뭐 이름 써놓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알 수가 그러니까. 있나요? 앞으로는 꽃갈콘을 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알려놓으려면 자기가 내 자리 이렇게 적어놓고 꽃갈콘이라도 냅두던가. 아무것도 안 해놓고 몰랐어? 여기 내 자리야 이거는. 그리고 첫 출근인데. 맞아요. 그렇죠. 모를 수 있죠. 그런 공지사항도 못 받았을 거고. 아유 철없던 거 아닙니다. 우리 옛날에 그 뭐 버스 타면 학교 다닐 때 버스 타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에서 나온 거 뭐 1학년은 앞에 앉고 2학년 중간에 앉고 3학년만 저 맨 뒷좌석에 앉아. 맞아요, 맞아요. 이런 거 있으셨어요? 네. 아 저는 없었어요. 저도 없었어요. 저는? 에? 저는 몰랐어요. 저는 항상 멀미 때문에 앞자리에 앉았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잘 몰라서. 네. 아무튼 그 바람이라는 그 영화에서도 나오고 막, 맞아요. 맞죠? 네네. 영화에서도 막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간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주차 자리 있으면 하는 거지. 앞으로 맞아. 그냥 하세요. 아니면 꽃갈콘을 놓으세요. 네, 아니면 꽃갈콘을 넣어주세요. 꽃갈콘이라고 하면 안 돼요. 꽃갈콘을 이러고 제가 그랬나? 자, 우리 도깨비 080826님께서요. 네, 주제 사연이 그땐 철이 없었잖아요. 근데 저는 아직도 철이 덜 든 것 같아요. 라고. 모든 면에서. 모든 면에서 느끼시기에. 지금 뭐, 지금도 뭐, 이제 뭐, 어찌됐건 회사를 다니고 계실 거고, 신입일 때가 있었을 거고, 뭐, 처음 하시는 것들이 있었을 텐데, 그때도 철이 없었고, 지금도 철이 없다. 그러면 지금도 실수를 하고 계신다라는 얘기니까. 그런
많아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건 뭐. 저도 그래요. 저도 아직 철이 안 들어서. 에, 아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철들면 안 된다. 아. 철들면 빨리 늙는다. 오. 저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오, 저 들어봤어요. 에, 그래서 에이. 저는 절대로 철 안 들 거예요. 아, 빨리 늙기 싫으셔. 그럼요. 안 그래도 나이 먹었는데 더 늙기 싫다. 나는 정신건강이라도 네. 철없고 싶다. 아, 동안이신데요. 뭘. 아유 아닙니다. 자 이쯤에서요. 노래 한 곡 더 듣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또 아까 수려한 가창력이라고 했는데 다들 수다쟁이라고 하셔서 말을 많이 했으니까는 이제는 수려한 가창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재수 씨가 한 번 더 라이브를 네. 해주신다고요? 네네. 어떤 곡을? 그 조항조 선생님의 네. 정령이라는 곡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노래 너무 좋잖아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노래라서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서 준비해봤습니다. 네, 라이브석으로 이동해주시고요. 사실 뭐 가수들은요 라이브 전에 살짝 나만의 방식으로 몸을 풀거든요. 설아수 씨는 목풀 때 어떻게 하시는 편이세요? 저는 약간 입안에 공간을 주고 약간 이렇게 해요. 대박, 나랑 똑같다. 어, 진짜요? 저는 이렇게 그래서 주위 분들이 다 놀라세요. 무슨 소리냐고. 앰뷸런스 온 줄 알았다고. 이것도 되는구나. 네. 저 이제 학교에서 배워가지고. 강재수 씨는요? 어떻게 푸세요? 저요? 저는 말을 많이 해요. 말을 많이 하면 목이 많이 아프지 않아요? 아니 말을 많이 하면 풀리더라고요. 네. 진짜요? 네. 오, 강재수 씨 그럼 지금 목 많이 풀리셨겠네요. 네, 그러니까요. 네. 준비가 됐습니다. 네. 너무 좋아요. 네, 함께 소개해볼까요? 네. 이선홍님께서요. 재수님 목소리 너무 좋아요. 우리 윤세훈님께서 재수 씨 이렇게 슬픈 라이브가 나오다니 슬픈 음색이 싫습니까? 토닥여주세요 라고. 토닥여주세요 뭐요. 아니 2365님께서 네. 옥수수밭에 당신을 묻고 듣고 싶었는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사실 그 노래를 좀 라이브로 듣고 싶었거든요. 그 노래 은근히 좋아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언제 한번 꼭 불러야지 하면서 항상 좀 미루게 되네요. 그 노래 좀 어렵죠. 근데. 어려운 것도 있고 좀 너무 슬퍼서?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그때 그 라이브 때 제 마음이 없어서 부르기가 좀 그래요. 아무튼 노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이것도 말하듯이 부르니까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설아주 씨 인터뷰를 보다가요. 네네. 아이돌 가수의 노래나 춤에도 일가견이 있다라는 얘기를 발견했습니다. 아, 제가 이제 춤이랑 노래랑 둘 다 좋아해가지고 네. 이제 대학교를 그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아, 학원을 다녀야겠다 해서 네. 입시 학원에 다녔거든요. 네. 그때 배웠던 춤이에요. 아니, 지금 제가 보여드릴 건 아니고요. 보여주세요. 네. 보여드릴까요? 네. 화려한 댄스 실력이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네. 이 자리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음악 드릴까요? 음악 저쪽으로 가서 추셔야지 저게 잘 보이거든요.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 설아수 씨가 그 댄스로 학교를 갈 수 있었나 없었나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피디님 음악 주세요. 노래가 안 들리나? 노래 앞으로 좀 빼주세요. 오케이. 뭐야, 아이돌이야! 아, 일단 표정이 강건이네요. 너무 잘하시네. 춤선이 이쁜데요? 예! 치어리더 같기도 하고. 네, 춤을 잘 추신다. 흥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춤도 너무 잘 추시는데요. 네. 감사해요. 이거는 요즘 유행하는 약간 챌린지였고요. 챌린지도 또 잊지 않고 다 빼놓지 않고 하시는구나. 유행하시는 거. 요즘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MZ니까. MZ니까. 그렇죠. 좋습니다. 아무튼 춤도 잘 봤는데 춤 잘 추는 만큼 또 노래도 또 듣고 싶어요. 목소리도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어떻게? 숨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네, 다시 가볼게요. 예. 라이브석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인간의 빛나는 트로트 우리 설아수 씨와 강재수 씨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254님께서요. 제가요. 1년에 딱 한 번 웃걸랑요. 그날이 오늘이네. 네. 너무 좋다. 여러분 덕분에 웃으면서 퇴근합니다. 화이팅! 이라고 해주셨고요. 김계울님께서요. 네, 말씀하시는 목소리나 춤이 상큼 발랄하시네요. 통통통 튀시네요. 해주셨어요. 서른 네. 진짜 통통통
없어요. 별명이 혹시 뭐 탱탱볼이나 뭐 이런 거 없어요? 아 그냥 비타민. 아 네, 비타민. 탱탱볼은 네, 안 들어봤어요. 오 괜찮다. 탱탱볼. 아 통통볼이. 근데 제가 이렇게 에너지 넘치시는 분들하고 같이 있으면 기가 빨리거든요. 근데 기분이 좋아지죠. 네, 기를 얻어요. 더 얻는 것 같아요. 네. 기가 빨리기보다는 네. 약간 기분이 좋아져요. 네, 같이 흥겨워지고, 네. 8363님께서요. 우와, 설아수 씨, 이렇게 상쾌한 음색이 나온다니 기분이 좋아요. 천연지기 짱이라고. 네. 정말 이제 그 설아수 씨가 또 중간에 그 노래 그 중간에 조금 우셨는데 왜 웃으시냐고 이제 뭐 여쭤보셨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노래가 슬퍼져가지고 우리 막 신나게 춤추고 있다가 눈이 마주쳤는데 그거를 설아수 씨가 보셔가지고. 아니, 네. 당황한 게 너무나 등에서 네. 느껴져가지고. 네. 그거 보고 웃음이 터졌어요. 예. 그만큼 이제 웃음이 또 많으신 분이라서 우리 8351님께서 무슨 상황인지 궁금해서 로그인해서 들어온 예, 우리의 모든 이 얘기들과 모습들은요 유튜브에서 또 다시 보기로 듣고 보고 들으실 수 있고요. 네. 애플리케이션 콩에서도 다시 보기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너무 뜬금없나요? 네. MG 스타일 아니에요 이거? 아, 너무 좋아요. 그쵸. 너무 좋아요. 네. 아무튼 빛나는 오늘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아우 굉장히 또 활기찬 시간이었고 네. 저 지금 이미 사우나 온 것 같아요. 지금 땀이 인증에서 막 장난이 아닌데 죄송해요. 네. 저는 항상 2시간 전에 에어컨을 틀어달라고 했는데 늦게 발령이 내려져가지고 네. 아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만큼 핫했다. 핫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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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즐거웠습니다. 우리 네. 재수 오빠랑 또 네. 우리 네. 가은 언니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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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우리 강재수 씨는요? 저는 땀 흘려주신 만큼 너무 신나게 즐기다 가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두 분 활동 뭐 어떻게 활동 계획 같은 거 있으세요? 네, 저는 이제 앞으로 그룹 활동도 계속 이어나갈 거고요. 네. 네, 이번 이달 말에는 이제 인도네시아로, 이제 다음 달 말에는 일본으로. 네, 그리고 또 개인 활동 프로필도 이제 앞으로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지켜봐 주시고 네.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신곡이 쉿이 나왔으니까 이제 전국 방방곡곡 다니면서 쉿 노래 들려드릴 테니까요. 앞으로도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두 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반짝이들 외치면 두 분도 저와 함께 은빛나게 라고 외쳐주세요. 네. 끝곡으로요. 우리 설아수 씨의 노래 주거니 받거니 들으시면서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방송되는 이각경의 해피타임 4시도 귀 쫑긋 세우고 들어주세요. 그럼 인사할까요? 반짝이들 오늘도 은빛나게!